오도리 썰툰. 지난번 재판 판결, 배심원 의견에 따라 깔창, 뽕, 둘다 사기임을 판결함. 오늘의 토론, 여자도 군대 가야 한다? 당연히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나라입니다. 분단되고 휴전 중인 나라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 모두가 전투병은 아니더라도 어떤 식의 형태로든지 전쟁에 대비하여 자기 몸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남자는 20살의 시작을 대부분 군대에서 보냅니다. 정말 귀하고 귀한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은 20대 초반을 말이죠. 더 열받는 건 남자는 2년의 군복무가 끝나도 7년 동안 예비군을 가야 합니다. 거의 병역의 의무를 10년 진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에 반해 여자는 20대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한 번도 지지 않고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법이라는 헌법의 병역법 3조를 보면 대놓고 남자를 차별하고 여자를 우대해주고 있습니다. 남자는 모두 복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나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남자는 강제고 여자는 선택. 그마저도 여자는 무조건 간부로 갑니다. 이게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심지어 억지로 끌려가게 된 군대에 끌려가게 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긴 한가요? 군 가산점 폐지나 시키고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반드시 여자도 사병으로 복무 혹은 병역세 등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자는 군대를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휴전 국가에 분단 국가가 맞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라는 게 형평성 논리에는 이해가 가지만 현실적인 여건이나 효율성 등을 따져보았을 땐 지금 병역법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군 병역수도 수지만 전문화된 고급 병력의 필요가 더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남녀 신체 차이를 생각해보았을 때 여성으로서는 남성만큼의 육체적 힘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죠. 그리고 요즘 아무리 남녀평등이 이뤄지고 있다 해도 여전히 여성의 사회활동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완되지 않는 이상 여성이 남성과 똑같이 2년 동안 군대에 있는 것은 더 심각한 경제활동 차이를 유발할 것이며 결국 이는 여성들의 경제부담 그로 인한 출산율 저하 가속화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나 여성을 군대로 보내는 게 비효율적인데 차라리 그 비용으로 남성 복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게 어떨까요? 호둥배심원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해주세요.